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을 만드셨고 예지예정하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복을 주시되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버지께서 유다를 택하여 왕을 보내주시되 다윗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종말에는 스룹바벨을 보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는 고난이 많지만은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다 축적이 되어서 불타게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는 말씀, 아버지 성경만 진리요. 그 밖에는 다 비진리인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아담같이 뱀을 따라가고 모세의 율법을 줬지만은 솔로몬 성전이 금송아지 따라가고 오늘 예수의 피로 산 교인들이 우상 세상을 바벨을 따라가서 더불어 시실하고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철장 권세를 요한에게 주시고 인애자에게 주시고 수르바벨에게 주어서 황충이 올라오면은 이 무기를 내놓으면은 머리돌 앞에 태산이 평지되고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 황충이 다 도망가고 임마진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많이 왔나이다. 아주 고난의 풀무에서 태어나서 고난 속에 살고 있나이다. 우리 형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갔나이다. 입으로 고백했나이다.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가고 있나이다. 목적은 열매 되었고 하나님 마귀를 붙였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6장입니다. 52절을 봅시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는데 원인이 뭐냐? 자기 죄를 몰라요. 사마리아 죄만 따지고 자기 죄는 안 보여. 그렇게 사마리아도 죄 졌어요. 근데 유다는 꼬백이 더 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네 죄가 더 크다. 너 때문에 네 형이 의롭게 됐다 그 말이요. 죄가 많으면 벌이 많거든요. 근데 열지파는 396개 39년만 재앙받는 거예요. 한 지파에 39년. 그 열이 얼마요? 390이지? 유다는 70이요. 한 지파인데도. 배나 벌이 더 많어. 이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망하느냐? 죄가 꽉 찼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니 불신자가 죄가 더 적어. 그 사람들 바깥에 간다는 거예요. 5개월에 갔어요. 어젯밤에 좀 더웠어요? 그러면 덥지 말까 안 더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왜 더울까요? 그때 더워도 참고 잠만 잤지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육신 먹을 양식 오곡백과 빨리 열매 맺어서 더운 거요.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요. 지구가 어디 가까이 가서 지구가 누구 가까이 가서 더우냐? 태양 공전하거든. 가까이 가면 덥고 멀리 가면 겨울이야. 빙 돌아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봄, 겨울엔 봄 오죠.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태양이 가까이 가면 막 뜨거워. 태양이 불이거든요. 그 멀어지면 시원해. 마귀는요, 불이요, 불. 마귀 가까이 가면요, 더워요. 근데 마귀는 약혼 받지만 공해하죠. 자기 새끼 안 잡아먹어. 그래서 열두 지파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세요? 아직 못 꺼냈어? 그 다음에 환란 받아야 돼, 환란. 그 다음에 절어야 돼. 그 다음에 멸시 받아야 돼. 종이 돼야 돼. 지뢰가 돼야 돼. 원통해야 돼.
이거 다 이루어야 왕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 마귀 없으면요, 왕이 안 돼요. 야곱이 왕이죠. 야곱이 왕이요. 근데 130년 동안 마귀한테 당하기면서 쫓겨났지. 눈물 흘리고 살았지. 무슨 살았지. 예? 야곱이 가는 길은요, 뱀이 막 진을 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승리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덥거든요. 더위야, 물러가라요. 더위가 우리 마음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더위를 줬는데, 그 쌀밥 먹으라고 더위 줬어요. 지금 옥곡배 가가지고 햇빛 받고 난리가 났어요. 일하느라고. 탄소 동화작용. 낮에는 햇빛 받아야 되지. 이 퍼리가. 밤에는 뿌리에서 물 빨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수박 맛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사람이 이렇게 지구를 뜨게 하면요. 날을 얼마나 피워야 돼? 보일러를 얼마나 돼? 이렇게 뜨겁겠어요? 안동에 39도예요, 지금 어제는. 경산은 37도고 보통. 인도는 50도요. 이렇게 뜨겁게 하려면요. 기름을 얼마나 떼면 뜨겁겠어요? 상상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창조 섭리가 이것이라요. 하나님이 지구를 물 속에서 건져냈죠? 셋째 날에. 넷째 날에 태양 만들었죠? 모든 식물을 만들고 열매 맺으래. 그럼 뜨거워야 열매 맺죠. 겨울에도 과일 나오죠. 참외 수박. 어디서 나와요? 하우스에서. 하우스가 뭐예요? 불 피워서 열을 올리는 그 하우스요. 예? 하나님 하우스 없어서 이렇게 뜨겁단 말이요. 참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육체 굶어 죽을까봐 열매 맺으라고 열을 붙인 거예요. 예? 그 겨울에는 또 열매 먹고 살기 때문에 추워야 되거든요. 추워야 또 우리 먹은 식물이 또 소화가 돼서 열이 몸에 불나서 살지. 우리 하나님 창조했습니까? 힘을 막쳐갑니다. 그 육신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영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 싸워야 돼요. 그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그 우리 싸움의 상대가 뭐요? 666이야. 용이야, 용. 그 용이 가만히 있으면 혼장나. 용도 일 다 하고 저거 집 구석 가는 거요. 우리도 일 다 마치면 우리 집에 가는 거요. 그 천열매 돼야 돼요. 종족 돼야 돼요. 그 예정대로요. 인마른 사람은 날 때부터 고생이에요. 증거 마칠 때까지 맞아 죽어야 되거든. 그 길 안 가면요. 왕이 못 돼요. 가만히 앉아 왕 되면 누가 못 하겠어요. 그 공의가 아니 불이지. 하나는 공의 하나님이라. 응? 미가서 6장에. 하나는 공의. 인자, 겸손을 따라오래요. 근데 알아야 따라가지요. 거기 예수가 직접 인자로 왔어요. 성령 왔어요. 이제 공의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인마진, 하나님 인마진 자,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53장은요, 53절은, 이 죄가 많아도, 예루살렘 죄가 꽉 차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를 통해서. 그렇게 죄를 벗겨야 돼요. 그 회복을 약속, 그 수르바벨 회복이요. 수르바벨 올 때까지는 누구든지 예, 솔로몬부터 수르바벨까지 43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 선지는 맞아 죽어요. 1차 부활이요. 순교거든요. 그 때려 죽은 사람은요. 2차 부활 지옥 가야 돼요. 그 맞아 죽는 게 좋아요. 때려 죽는 게 좋아요. 맞아 죽어봐. 견딜 수 있나. 아벨은 맞아 죽었고 가인은 때려 죽인 거예요. 똑같은 삶에서 천지 차이라. 가인은 세세 불목 가고 아벨은 왕권 받고. 53절에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의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이제 430년 잡혀갔잖아요. 외국에 아수르 바벨론에게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돌이키는 뭐예요? 회복. 찾아온다 이 말이요. 그 430년 되면 찾아온다는 것이 에스겔 4장 몇 절이요? 5절이죠. 너로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마귀를 못 이기니까. 밤낮 참소당하고 밤낮 넘어지고. 근데
우리 죄지요. 부끄러워.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우리가 이 유다가 죄를 제일 많이 범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마귀 공격이 적어서 죄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사마리아 욕하거든요.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 인사다네요. 더럽다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 보고 이 독사 새끼들이 누구 보고 인사, 그래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지, 여자한테. 그 요한복음 몇 장이요? 4장이야, 4장. 수가성 여자. 응? 그 여자 그랬잖아요.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왜 말합니까?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 천년 동안 유대인들은 의인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인사단에,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복음 전했어요? 사마리아 가서 갈릴리. 그게 이사야 9장이죠. 이방 갈릴리가 큰 빛을 봤어. 유대는 빛이 와도 안 받아들여. 그래 잘려나가 버렸어. 그게 인간은 참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는 죄 틈에 빠져서 자기 죄가 안 보여. 그 남의 죄가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 죄는 안 보여. 남의 죄만 보여. 왜 웃어요? 맞아? 고맙네.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셔야 돼. 제가 누가 제일 많아요? 내가요. 바울이 그랬죠? 죄인 개수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제가 더 적어 무게를 달아보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은 죄 없다 그래 아주. 그 하나님 에세겔 통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제일 많다. 제가 제일 많다. 응? 55절. 네 아우 소돔. 소돔은 이웃이거든요. 이스라엘 옆에 소돔 고모라. 그 딸들이 얘 지위를 해박할 것이요. 그렇게 앞으로 세계적으로 세실에 갈 사람 많아요. 흰부리들도 나오고 왕권도 나오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얘 지위대로 회복할 것이며, 회복이 뭐요? 돌아온다 이게요. 이제 연대만 차면은 390년 차면은 열지파도 돌아오고 유다도 돌아오고 두 개가 한테 묶어서 하나가 되는데 왕은 다윗이라 그랬죠.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예집이 이래를 회복할 것이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죄는 다 졌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데려오겠대. 그 죄짐은 누가 담당하느냐? 예수님이 죄짐 주러 왔다 그 말이요. 그 구약에는 약속 거울이고 신약은 속죄 유월절 이면적 예수, 모세는 포면적 예수. 56절 네가 교만하던 때에, 우리는요 선악과가 교만이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겸손이 아니에요. 다 교만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겸손이 와요.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방과 상종을 하네요. 저주받았다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쫓아내고 이방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람 딸들이, 아람은 수리아인데 지금 중공이거든요. 이방이거든요.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그렇게 이방들이 모여서요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해요. 아따 하나님 잘 믿더니 꼴 좋다. 다 불타고 재산 뺏기고 잡혀갔다. 그 꼴이면 꼴이요. 응?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다나 하나님이 버리니까 이방사람 보고 아이고 하나님도 못생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잘났다고 교만하더니 잘 됐네 그 말이거든요. 이방의 손가락질이에요. 응? 오늘 교회가 큰소리 치죠. 구원 받았다고 잡혀갈 때도 큰소리 칠까요? 교회 옆에 불신자가요. 손가락질이요. 아이고 교회 꼴 좋다 그래. 그 말이거든요.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그 이방들이 교회를 멸시해요. 왜요? 하나님 잘 못생기니까. 그 선악과 만든 목적이요. 하나님 못생기게 만든 거요. 원인이. 하나님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 잘 생길 건데, 하나님 만든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예, 선악과 먹으면요.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밥 먹으면 힘나죠? 보약 먹어도 힘나, 보약 먹어도. 삼계탕 먹어도 힘난다니까? 그게 아담은 선악과 먹고 무슨 힘이 나느냐? 죄악 힘이 나, 죄. 죄가 막 꽃이 폈어. 죄라는 죄는 다 짓는 거야. 그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네가 죄를 지면은 내가 가서 업으로 간다. 그게 목적이, 사랑이요. 그 십자가 사랑이요.
아담이 죄 안 짓고 마귀 없으면요, 예수님 일거리가 없어요. 네?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만든 사람이 넘어져야 다시 만들고 오지. 안 넘어지고 잘 사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아담아 도와줄까? 가세요. 내 혼자 잘 산다 하면 예수님이 민망스러워. 그렇잖아요? 그 아담이 박살 나니까, 아, 일거리 생겼다. 예수야, 네가 가라. 네가 대신 죽고 아담을 살리라. 그래서 아담이 누구 옷을 입고 살았어요? 예수가 어린 양이요. 가죽 옷 입고 살았잖아요. 이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었느냐? 다시 만들려고 재창조. 그래서 구약은 종말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건 지나갔다. 아담은 안 된다. 썩었다. 그 예수 두째 아담이 구원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영혼 구원, 영혼 창조요. 그 성신이 오면은 영이 살았어요. 그 구약은 성신이 안 하기 때문에 영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아담부터 살려내는 것이요. 사천년 죽은 영혼들을 예수께서 단번에 정월 14일로 피가 쭉 가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 기적이지요. 제일 큰 이름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마귀는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가 저주인 줄 알고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더니 3일만에 살아납니다.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율법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성령법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 성경 원리가 요 구원인데 구원 방법이 인간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님 말씀인데 글자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영광 받고 왕권 받은 게 아니에요. 지렁이가 더 지렁이에요. 사람 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0편 22편에 뭐라고 써요? 십자가 달려서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사람입니까? 벌레입니까? 벌레다, 이게. 나는 벌레요. 사람 아니라 했어요. 해방거리요. 그거 안 가면 왕 못 받아요. 그러면 환영받고 왕권 받으면 그 불이야, 불이. 마귀한테 당해야 주님이 왕권 준다는 거예요. 마태 26장 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예? 마태복음 26장. 지금 예수가 앞에 갔어요. 우린 뒤따라갑니다. 예? 그럼 예수님 당한 거 성경 들어옵니다. 그 우리도 성경대로 당해야 되지. 성경 떠나서는 탈선하면 못 가요. 26장 24절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율법 시편 예언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유다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가룟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저주거든요. 유다는 제자인데 예수를 팔아먹어서 귀신 돼가가지고 근데 몽매 자살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자기는 참 불쌍하잖아.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가지. 예? 또 가룟유다 마누라 예수께 빌어먹잖아. 또 10편표 9편같이. 그 다음에 51절 보세요. 자,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이요. 근데 예수가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자,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네 칼이 칼이라. 하늘에 미가엘 천사가 신을 추구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온다. 근데 내가 기도 안 한다. 왜? 내가 갈 길이 있으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로마 정부 바리새 교인을 때려 죽이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성경이죠. 성경 읽고 와서 예수님이요 기록된 대로 가고 또 오셔야 돼.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지금 강도 시대요. 지금 악마 시대요. 계시록 9장이 제목이 뭐요? 예? 악마 득세. 종도는 뭐요? 실은 시기. 그렇게 죽어야 돼. 3일간 죽어야 왕이 되는 거요. 실은 다 받고. 내가 날마다, 예수께서 날마다 3년 동안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잡을 수 있어요. 그 잡으면 안 돼. 전 3년이 끝나야 잡거든요. 3년 외치고 열매 맺혀. 3년. 예수가 무화과나 뭐요? 3년에 열매 맺혀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무화과 농부가 주인이요. 금년에 잘 거름을 주고 밭을 매서 열매 맺하겠습니다. 금년에 3년째인데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리세요. 그러니 누가복음 13장 예수님 비유 설교요. 알았어요? 그럼 보세요. 56절. 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잡히러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창조자 예수가 사람이 돼서 원수 마귀 뱀 새끼한테 잡혀가 죽는 것이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머리로 선지자의 글 예언 창세기 모세가 와서 이제 이삭이 왔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선지가 왔어요. 사무엘 왕이 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예수 같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입니까? 예? 아니 선생이 잡혀가는데 제자는 도망을 가? 살랐고? 선생 죽으면 네 어떻게 살렸고? 성신 못 받으면 이래요. 지금도 성신 받으면요 예언대로 가고 못 받으면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물어봐요. 너 성신 받았냐 물으면 속에서 아직 못 받아도 할게요. 물어보라고. 집에 가서 야 야곱아 너 성신 받았니? 그 성신 왔다 갔다구만.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확실하다. 성신 받았다. 난 기록한 것이 믿어진다. 나 학계 서거라 모든 예언서가 믿어진다면 성신 받았고 나는 그냥 내 그 말이 내 귀에 왔다 돌아갔다 다시 그 성신 안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오장 17절 뭐 이렇게 내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대? 율법, 예언서 이루라 했죠. 선지서, 선지자의 글을. 근데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안 변한다 그랬죠? 1점도 안 변해요. 그렇게 에스겔서가 예언서인데 430년 되면은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누군데? 수르바벨이요. 그 수르바벨 나타나가지는요. 백성이 다 죽어야 돼요. 아주 부활했지만은 육체는 죽어야 돼요. 돌아올 때는 육체가 돌아오잖아요. 그 회복이지. 그 모든 성경 기록할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어요. 지금 이룰 때요. 예수 430년 이룰 때요. 또 이기는 역사요. 2000년에 베드로는 이긴 역사를 지냈고 우리는 또 이긴 역사. 그래서 에스겔 16장 57절에요.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예루살렘 유다의 영적 교화 영적 죄 십계명 범한 죄 솔로몬이 하나님 바깥에게서 금송아지 하고 그 영적 간음이요.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430년 우상죄 때문에 원수에게 잡혀가서 조롱받고 죽었다. 하나님은 긍휼 자비를 베풀어서 연대가 지나가면 무조건 죄를 없애버리고 살려준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맹세입니다.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게 선악과 질이요.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죄값으로 노아 때는 120년, 아브라함은 400년, 다윗 왕국도 400년, 그 역사는 30년 붙어 있고 예수도 400년.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는 건국 초기,
그 출애굽 했거든요.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종이 돼 있어요. 복종에 택했어요. 언약을.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은 원수 목을 잡았다, 못 잡았다? 잡았다. 그 집에 누구 온다고요? 실록 온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있다? 없다.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못하니까 예수가 대신 도와주러 왔어요. 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복음이요. 계시록 14장에 그 영혼은 천국 복음이고 육체는 영원한 복음인데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죄인 개수죠. 유다가 집중 공격받았으니 죄가 제일 많은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고맙잖아요. 죄가 제일 많은 것이 앞에 섰으니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예수의 새 언약으로, 모세의 언약이 아니고 장세의 언약이 아니고 예수 새 언약으로 긍휼잡이다. 하늘에서 왔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 받았는데 그거는 사람 못 살린다. 예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끝이 없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네 언약으로 안 한다케 하나님 새 언약으로 하지.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게 새 언약입니다. 언약이 두 개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절을 보면요, 첫 언약이 나와요. 첫 언약. 첫 언약은 모세 언약인데 거기도 제단이 있고 짐승의 피가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첫 언약은 둘째 언약, 새 언약 올 때까지 맡겨뒀다가 예수가 와서 자기 피로 성전에 들어가서 단번에 이루었다. 단번에 정월 14일 날 AD 29년. 그래서 이는 63절 마지막 절에 이는 내가 자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는 내가 너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용서지요. 용서는 사랑이요. 율법은 진노지 용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안식일마다 빈손으로 교회 못 가요. 양을 가져가야 돼.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씻으려고. 양이 없으면 이제 비둘기 가져가야 돼. 비둘기 한 마리 얼마 가요? 비둘기 한 마리 얼마요? 한 1,000원 가나요? 요새 닭은 닭 한 마리 1,500원 가더라고요. 넣어서 나왔어. 이번에 폭염에 닭이요. 10만 마리가 죽었대. 더워서. 돼지도 죽고, 사람도 7명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12시에서 넘어서는요, 밖에 햇빛에 가지 마요. 그 열사병 들려 죽는다고 갑자기 피가 막 엉켜 죽어. 그게 그늘에서 물 많이 마시고 앉아서 이렇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몸은 한정이 있어서 너무 추워도 얼어 죽고, 더워도 굽혀 죽고, 그렇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떨까요? 에덴 동산은 옷 벗고 살아라, 시원하게. 옷 입으면 귀찮잖아.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돌아락해. 그럼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보내주겠는데, 거기 에덴에 가려면 조건이 예언을 읽고 듣고가 계시록 1장 3절이죠. 읽고 듣고 우리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보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성령 힘으로 가야지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 죄진도 힘이 세지만은 말씀 못 따라가요. 죄는 1등이지. 죄인 대회하면 우리 교회 가면 1등 탈 거예요. 거짓말 대회도 1등 할 거고. 거짓말 박사들 아니요. 사기도 잘 치고. 그런 걸 하나님이 새 시대 보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자,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입 열었지요? 앞으로 이제 초막절 되면요, 입이 딱 돌아가 버려. 그럼 이제 예언만 나오지. 내 말은 안 나와, 내 말. 내가 생각하는 말은 마귀야. 성경만 말하는 게 성령이요. 지금은 내가 보고 듣는다 말하지요.
그게 귀를 막고 눈을 막아놨고 이사 몇 장 있어요? 11장. 옳지. 그 알긴 잘한다. 11장이다. 응? 자, 뿌리에서 가지가 되려면은 7명 오는데 네 입에 나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죠. 그게 자격이 상실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긴 줘야 되는데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어. 틈이. 이 말씀이 틈이에요. 이 말씀이 문이거든. 이 말씀이 예수인데 문이라고요. 이 문으로부터 가지 다른 데 안 나간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에 현재는 심판이 와요. 바벨을 잡으러 오지만은 현재는 교회가 이렇게 배꼽줄도 안 잘라서 물로 씻지도 않아서 원죄가 그대로 따라다녀. 그런데 예수가 와서 새 언약과 새 일로 구원한다는 말씀이 16장이고 17장은 그러면 유다의 왕국이 무너지는데 바꿔지는데 바벨하로 시드기야의 정권을 주고 말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믿고 섬겨야 되는데 애굽을 믿어. 애굽을 왜? 할아버지 닮았어. 솔로몬이가 애굽의 귀신 집에 장가갔지요. 그래서 금송아지 가졌지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요 돈이요. 돈이잖아.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가 하나님 버리고 돈을 믿어요. 그렇게 그 마지막 손자도 시드기야도 할아버지 닮아서 돈을 믿어요. 그래서 눈이 빠져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17장이거든요. 자, 17장의 제목은 유다 왕권 변절자에 대한 형벌.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극상복포도인데 변하면 안 된다고요. 그 일곱 명이 만들어줘야 되지. 우리만 살면 아담도 변해서 다 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로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색깔이요 아주 뛰어난 굽 갖춰서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독수리 봤어요? 독수리가 새 왕이요. 레바논에 이르려. 레바논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레바논 백향목 있는 산이요. 레바논에 이르려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높은 가지가 왕이요. 그럼 교회 왕이 유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가지를 취해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그 유다를 몽땅 잡아서 바벨론 포로 되요.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가나안 땅인데 이방이거든요. 바벨론인데 장사하는 땅에 이르려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때 몇 년을 70년을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가 유브라테스 강 바벨론의 큰 강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게 바벨론 70년 동안은요 여호야김 왕 4년부터 포로가 되잖아요. 식민지가. 그러면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이지. 그 다음에 삼촌이 시드기야지. 근데 이 왕권이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되듯이. 그런데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이게 그때 현실이요.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자,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드기야 인본주의로 애굽이 남쪽에 힘세니까 강대국이니까 거기에 종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야, 네 가서 우리가 고난당하니 애굽 보고 좀 도와달라 그래라. 이렇게 사신 보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소련이 공산당 겁나서 미국하고 손잡고 하죠. 6.25 때도 미국이 도와줬지요.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지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고 믿어요. 그 북한 생활 합니까? 이 미 제국주의 까부셔. 미국 때문에 우리 남북 통일 안 된다고. 만날 그 소리 하잖아요. 그 우리 정부는요, 미국 믿지만요, 미국 믿으면 안 된다고. 스가라 1장, 몇째 말했어요?
11절이죠. 다리오 왕이 2년 11월 달에 예? 검은 말 없어졌지요. 그게 74년도 11월 달에요. 그 어디 가서요? 6장 6절에 북방 들어갔잖아요. 그 학과 서가라가 순의 역사거든. 순이 나오면은 애굽의 도움이 필요 없다. 끝났다. 근데 누가 믿어요? 우리만 믿지? 그 우리가 왕따지. 안 믿, 다 믿으면 좋은데, 나 혼자 믿으니 왕따가 되잖아요. 그게 학계 서가라서, 서가라가요, 어디서 맞아 죽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 설교했죠? 마태 몇 장이요? 네? 있긴 있어요? 좋아요. 있으면 됐어. 23장이야. 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은 서가라 피까지 주님이 갚아주겠대. 그 우린 서가라죠, 지금요. 그 서가라 간 길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서가라서를 전하면 맞아 죽어요. 구의사 전하면 맞아 죽어요. 안 전하면 환영받아요. 그 맞아 죽고 왕되는 게 좋아요. 환영받고 지옥강이 좋아. 교회가요. 세상에 환영받으면 이제 갈 곳이 없어. 지옥 천년 갔다 와야 돼. 예수가 보내거든. 교회 머리는 예수 맞지요? 근데 머리 말 안 듣고 왜 뱀 말 들어? 아담 해아가 뱀 말 듣고 에덴에 쫓겨났지요? 그 알파요. 그럼 지금도 용이 공중권세 일곱 머리 열 뿔로 우리 공격하는데 그 겁나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구의사 와서 하나님께 불질해야 되지. 구의사에서. 예? 그 7절 법서 사고가 났어요.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말이야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 바벨론을 해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독수리가 지금 세 발입니다. 자, 계시록 8장 13절에 나팔이 네 개 불면은 네 번째 불 때에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화가 몇 개 돼요? 세 개. 그 화는 북방 한란이요. 북방 독수리, 소련이고 이사야 46장 11절에 동방 독수리 있어요. 동방 독수리. 이건 우리 재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남방 독수리. 이집트는 미국이고 이래요. 그래서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하나님이 심었어요. 70년 동안 제값으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이게 수르밥 열매요. 430년에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근데 이걸 시디기아는 몰라요. 죄는 짓고도 매맞게 싫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 풀려날렸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하나님 에스겔 보물어요. 이 비유 말씀 주면서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가시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안 믿으면 하나님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뽑아버렸어요. 연대 안 믿다가 그 연대 안 믿다가 눈을 빠지고 잡혀가서요. 성전이 불타고 부자가 잡혀가 끝났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지. 하나님은 성경이에요. 성경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오늘 다볼 시시는 성경 안 믿어요. 다볼 못 믿지. 예? 그렇게 하나님이 버린 사람 성전을 방받아.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하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폐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유다는 폐역이요. 어? 사마리아는 뭐요? 배역이요. 그 유다가 제가 열 배는 더 많어.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지금 하나님 우리 묻는다면 이 비유가 뭐냐. 물을 때 답을 줘야 돼요. 털이 숱한 첫 번째 독수리는 어디요? 소련이요. 또 남쪽의 독수리는 어디요? 미국이요. 독수리 두 마리 정치 그 철과 전역이 지금 싸우는 거요.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을 시드기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하나님이 유다가 교만하니 낮추어서 응?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는 것이 스룹바벨이요. 낮추었어요. 응? 그래서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그가 시드기야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이때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70년 바벨론 성경 살지 안 성경 살 길 없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뜻입니다. 71회, 70년 새 일에 한때 두때 반때 1335일 날짜가 다 이루어져야 새 시대가 돼요. 그러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고난이 싫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왜 고난받아야 돼요? 구원을 주려고 당신이 고난받은 거예요. 그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럼 고난을 따라가야 돼. 고난의 유익이라고 10편 몇 편 있어요? 응? 119편 67절이죠. 그건 알아야 되지. 우리는 쫓겨난 참새요. 10편 몇 편이요? 난 지붕에 참새야 쫓겨나서. 누구요? 몇 장이요? 102편. 자기 길도 모르네. 성경의 길인데. 지금이 한양 아니고 조난이 고난.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절대 못 피하죠. 그래서 시드기야 눈 빠져서 안 빠졌어? 지금도 이 70년 구해서 안 믿으면 빠져 안 빠져? 지금은 안 빠졌지? 이제 북방 오면 눈 빼러 온다고요. 북방이. 너 이거 구해서 안 믿었나 안 믿었나? 안 믿으면 다 잡아가. 절반 잡혀간대 절반 나만이요. 응?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게 유다는 바벨론을 붙여서 이제 바벨론이 통치하는 거요.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속국인의 식민지요. 근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하니 가만히 두겠어? 눈 빼겠어? 여러분들 애들 자꾸 잘못 보고 말 잘못하면 눈을 빼불 하죠. 잘못 보고 말하면 눈 빼자카요. 실제 눈은 못 빼지 사실은. 하나님은 직접 뺐다니까요. 자,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그하는 곧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너는 회복 없다. 너 안 믿었잖아. 연대 안 믿었잖아. 70년. 예레미야 25장 70년 했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 고생스러워 못 믿겠대.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도망치려고 애굽의 힘이 세니까 힘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에 전화했어요. 바벨론아, 저 시드기야 도망갔다 도망가. 빨리 잡아. 그래서 와서 눈 뽑아갔다니까요.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대적이, 바벨론의 대적이요. 운제를 세우고, 운제는 사닥다리요. 높은데, 성을 무너뜨리면 사닥다리로 타고 올라가야 돼.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바로는 어디요? 남방 독수리, 미국, 애굽,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우리나라 미국이 안 도와줘요. 미국은 끝났어요. 74년도에 우리 구의사 재단이 힘이 센데요. 스가라 사령의 머리돌인데 원수가 돌으면 내놓지 지금 안 내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청와대 우리 재단 알아요? 그 청와대 전화해봐요. 요 머리돌 재단 나왔다 하면요. 어디 미친놈으로 해서 잠시 애물하자 원래 애물하자. 정신병을 사온다고 잡으러 와요. 그 지금 말해도 안 먹혀. 가만히 있다가 전쟁 나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착 하면요. 원수가 쓰러지면 그때는 찾아와요. 찾아와. 예? 왕이 찾아온다니까요. 히스기야 찾아왔죠? 히스기야 전쟁 났을 때 찾아가서요. 이스라엘을 전쟁 안 났을 때 안 찾아가죠. 전쟁 나면은 급하면 찾아와.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415장 찬송 부르더라는데, 아마, 강복지도 부르란가? 교회도 가요. 성경 들고요. 절에도 가요, 절에도. 다 간다니까요. 왜요? 다 도움을 받아야 되지. 누구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읽었어요?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여 끊을 맹세를 없인 여기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시드기야가 대표자가 예루살렘 대표자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말씀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몇 년 만에 왕된 지 11년 만에 4월 달에 포로가 되고 5월 달에 성전 불타고 7월 달에 그들아가 죽고 나를 배반한 그 반역을 이 반역이거든요. 나를 반역한 그 반역죄. 유다왕 시대에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펴서 베풀며 그물을 그물이 뭐예요? 고기 새 잡는 그물이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그물과 같아 유다를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 국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왔느냐? 너 무슨 죄 지었느냐? 바벨론 왕이 국문했어요. 예레미야 39장 보니까요. 바벨론 왕이 시대가 잡아놓고 야, 너 하나님 제대로 믿지? 왜 하나님 잘못 믿어서 나 귀찮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이 많다. 군대를 일으켜서 너 잡으러 왔잖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잘못 안 해서 괜찮을 건데 전쟁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도요. 오늘 목사도 보고 야, 네가 목사냐? 하나님 잘 믿었지. 왜 잘못 믿고 우리 괴롭혀? 그렇게 말한다고요. 예? 사람은 다 누가 전쟁을 싫어해요. 예? 다른 사람 잡아다가 두드려 팽 것도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가 잘못해서 주변 국가들을 잡아갔잖아요. 지금도 소련이 누구 잡으라요? 성전 방마당 잡으러 온다고. 성전 방마당. 여러분 안마당이죠? 안마당 같아. 안마당이요? 진짜 안마당이요? 안마당이 왔어? 밖에 나가면 죽는다.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시드기야 정객들 시드기야 정치는 망해요. 하나님이 망쳤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백향목은 교회를 가르쳐요. 상징적으로 높은 가지 왕요왕 치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세 가지가 세순이요. 수리바벨인데 총독인데요.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곳 산에 높고 빼어난 산 모리아산이요. 심어요. 심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 지구촌에 제일 높은 산은 시온산이에요.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장자총회 교회가 시온이요. 이 지구가 둥그러도요. 산이 많아도 에베레트가 높은 게 아니고 시온이 높아요. 그 다윗의 시온산의 왕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시온산에 와서 정치했어요. 예? 시온산, 모리아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이게 이제 수르바벨 회복인데 바벨론에서 고레시가 나타나고 베사산 목 자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여러분 빨리 낮아지세요. 높으면 잘립니다. 교만이요. 그래서 다니엘 사장에 땅에 나무가 하늘에 닿았죠. 그 바벨론 정권이요. 잘라버리고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자가 나라 세워요. 7년만 지나면 그게 하늘에 예언입니다.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여러분 푸르고 높은 건 교만이에요. 죽을 것이 착각하고 사는 줄 알아.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아직 수르바벨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 가서 태어날 거예요. 그 수르바벨 족보가 마태 1장 나오지요.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지라.
그렇게 사람에게 버림당해도 하나님이 택하면 승리하고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 버리면 죽는다 그 말아요.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돼. 말씀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리고 하라.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보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39장 봅시다. 이 시드기야 잡혀가는 사건인데요. 39장 1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려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한간장 살시김과 박사장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이었더라. 4절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도망쳤잖아요. 왕이 도망쳤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님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돌아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유다 왕이 바벨론에게 심판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 만들었어요. 바벨론 왕이 님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자가 죽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아프죠.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 죽었다. 응?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죽였으며 그 시드기야 정객들 장관들 바벨론이 칼로 쳐 죽였어요. 이놈들 너 왕을 잘 섬기지 왕을 잘못 섬겨서 왕이 하나님께 제보하면서 내가 잡아놨는데 너 하나님 제대로 믿어 이놈들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속으로. 예? 오늘 푸틴이도 우리 보고 야 너 수르벨바 같이 하나님 믿어 너 바벨 다 죽여. 그 온다고 지금 시비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그 수르바벨이요 바벨이요 살아남으려면은 수르바벨 그 푸틴도 알아요. 수르바벨 보면 한다고요. 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뭐 빼서 눈 빠지면 다 빠진 거 아니야. 사람 몸에 보는 게 눈인데 눈 없으면 답답해.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쇠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왕궁의 왕궁과 예루살렘 왕궁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그 시드기야 정치 잘못함으로 연대를 안 믿으니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자꾸 자기 생각들 하니 그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스보다라다 느부사라단 이름도 참 발음이 어렵네. 느부사라단 바벨론 이름. 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하여튼 뭐 많이 가는 사람은 그 돈을 같이 사람들이 갔지만은 거지 노숙자 안고 도는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와서 밥만 먹게 돼 숙난 그렇게 손에 나니까 아주 버려버려. 그렇게 그 예루살렘 남은 땅은 다 노숙자 땅이 집도 노숙자 집이고 응? 노숙자가 살아 이제 한란 지나가면요 응? 보세요. 10절에 시위대장도 부사라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빈자가 가난할 빈자에 가난뱅이들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줄 때 했어요. 야, 너 고생했다. 부자 밑에서 부자 잡혀갔으니 네가 부자 집에 가서 네가 주인 되라고. 그래 하루아침에요 거지가 부자 됐어요. 집도 생겼고 그 부자 집에 양식 많잖아요. 그다 그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잠깐 동안 먹고 살아야 돼. 농사 지어 먹고 또 땅 다 주인이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민이 이제 주인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한란 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땅땅하면요 잡혀가고요 소리 안 낸 사람은 살아남어. 그 땅땅하지 마세요. 소리 내지 말라고요. 이렇게 나는 지령입니다. 나는 죄인 계십니다. 나는 쫓겨났습니다. 나는 한란 받았습니다. 나는 절고 있습니다. 그게 미가서 4장이요. 왕국 건설에 어떤 사람 같다고요? 저는 사람, 한란 받은 사람, 쫓겨난 사람.
강국을 이룬데 예수님께서 그게 이 말이에요. 그 마저 봅시다. 29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승해서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겼어요. 연속해서 또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초막절에 불려왔으니 또 이기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29장 성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그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작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선교현금 장수자 감사현금 장수자 바쳤습니다. 장수자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무너진 에덴 낙원을 예수님이 만드셨기에 책임을 지고 다시 세우려 오셨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에게 430년 다 잡혀가 썩고 회복시킬 때 수르바벨이가 나타나서 성전을 다시 지었나이다. 이것이 종말의 그림자의 교훈인데 오늘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모두가 허락받은 붉은 용이 공산당을 통해서 나팔지향으로 쓰러갈 때 다 잡혀가고 수르바벨 제단만 하나님 입만 남았나이다. 이 인도 전통에 감춰놓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나이다. 그래서 이사 45장에 서방 사람 스바가 와서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셨나이다고 고백하게 되겠나이다. 우리 제단에 숨어 있으니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은 역사하겠나이다. 이 말씀 다 먹고 변화돼서 하늘로 가도록 말씀의 믿음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절대로 좌편 우편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시내산 율법을 걸머쥐고 가나안 복지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수자 집사님 오늘 감사금 11조 성경 바쳐 싸우니 손길에 열매 맺도록 축복해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